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기타의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의 튜닝이라 그러면 기타의 여섯 줄,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주르륵 아래로 순서대로 읽어보면 미라레 솔시 미, 미라레 솔시 미가 되는데 미라레 솔시 미에 정확하게 잘 맞도록 기타 줄을 조정해 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튜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코드를 잡고 연주를 할때 음이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음감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감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어색하고 맞지 않는 걸 느낄 수 있고 음감이 없는 사람이 듣더라도 뭔가 연주가 뭐랄까 어설프다? 완벽하지 않고 어설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튜닝을 제대로 하는 거는 기타를 열심히 연습해서 잘 치는 것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타를 튜닝할 때뭐 피아노를 땅 하고 튀기거나 아니면 피치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뭐 하모니카 같은 데서 이 떨림판을 하나 떼내서 피리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뿌 하고 불어서 그걸 기타 줄에 맞추고 그렇게 해서 첫 음을 맞추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확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모닉스 주법을 연마해서 맞췄기 때문에 기타를 배운 지뭐몇달 또는 1년 정도가 돼도 튜닝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진동 튜너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기계들이 있어서 초보자들도 쉽게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진동 튜너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튜닝하는 방법을 두 가지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튜닝을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자, 6번 줄 줄감계, 5번 줄 줄감계, 4번 줄, 3번, 2번, 1번 줄 줄감계입니다. 줄감계. 6, 5, 4번 줄의 경우는 손등이 위로 가게 이렇게 잡았을 때 엄지를 밀어주면 음이 올라갑니다. 자, 6, 5, 4번 줄 위에 있는 줄감계들은 손등이 위로 가게 이렇게 잡는 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엄지를 미는 방향으로 돌리면 음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3번, 2번, 1번. 이 아래쪽에 있는 줄감계들은 어떻게 잡죠? 뭐 이렇게 잡아야겠죠? 손바닥이 위로 오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엄지를 밀어주면 음이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항목이고, 그 다음, 아, 여기에는 전제 조건 있죠? 기타 줄이 정상적으로 잘 감겼을 경우. 기타 줄이 정상적으로 잘 감겨 있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기타 줄을 보시면 6, 5, 4번 줄 위쪽에 있는 줄들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감겨 들어가고요. 1, 2, 3번 줄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줄이 위, 아랫줄 모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줄이 이렇게 감겨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타 줄은 처음에 땅 하고 쳤을 때 음이 조금 높습니다. 높게 나타나고 살짝 시간이 지나면서 음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기타 줄을 튕길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튕기고 이어지는 소리, 이 소리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튕기고 나서 쭉 유지되는 소리가 정확한 음이 나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줄을 튕기는 요령도 사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보통 처음에 초보자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튕깁니다. 이런 식으로 튕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6번 줄을 튕긴다. 6번 줄을 튕기고 나서 엄지손가락이 5번 줄에서 멈추도록
아랫줄에서 멈추도록 이 방향으로 튕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기다 보면 다른 줄을 건드릴 수도 있고 안정적인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튕겨서 아랫줄에 멈추도록 이렇게 멈추도록 튕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많이 사용되는 튜너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게처럼 돼 있는 튜너는 진동 튜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의 한쪽에 물리면 제가 기타 줄을 튕겼을 때 이 진동을 파악해서 어떤 음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튜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혼자서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튜닝을 하는 경우는 주변이 시끄러우면 튜닝이 잘 안 됩니다. 이 스마트폰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리를 잡아서 튜닝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우면 기타의 소리를 정확히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타를 이렇게 눕혀서 여기다 아예 올려놓으시고 하면 기타 소리가 가깝게 나기 때문에 튜닝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진동 튜너의 사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튜너는 회사나 모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전원 버튼과 옵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그냥 간단한 제품들은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리고 짧게 누르면 옵션이 바뀌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전원을 제가 위에 버튼을 눌러서 켰는데 이 화면에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옵션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 번 더 누르면 베이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바이올린, 우쿨렐레, 크로매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매틱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기타를 선택해 놓으시면 기타의 여섯 줄 미라레 솔시 미, 미가 두 번 나오니까 미라레 솔시 이 음만 표시가 되거든요. 음이 다섯 개밖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튕기고 있는 음이 정확히 어떤 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크로매틱은 반음계라고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뿐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반음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매틱으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줄을 한번 쳐볼게요. 6번 줄 미를 쳐보면 지금 D라고 나와 있고 바늘이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숫자가 뭐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죠. 자, 여기서 미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더 줄을 제가 지금 감고 있는데 감아서 올리면 D샵을 지나서 자, 이 정도까지 왔을 때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의 가운데에 불이 들어와서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음이 조금 처지죠. 이때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치면서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소리가 미가 되도록, 이가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5번 줄 지금 G샵이네요. 지금 조금씩 올리면 A. 네, 맞았죠. 이렇게 되고 4번 줄 C샵에서 더 올리면 레. 되는 소리가 레가 되게. 그 다음 3번 줄은 솔입니다. 영어로는 G. 자, 솔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G. 네, 이렇게 해서 G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 2번 줄은 C. 영어로는 B가 됩니다. B.
A샵에서 올라가면 B가 됩니다. 그리고 1번 줄은 미. 네, 이렇게 해서 진동 튜너를 이용해서 기타 줄을 맞추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그냥 집에서 혼자 연주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정도 한번 튜닝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공연을 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한 번 정도 더, 그러니까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쭉 튜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타 줄을 감거나 풀어주는 과정에서 여기 걸려있던 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세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줄의 장력이 변하면서 네크, 이건 네크는 나무로 되어 있죠. 이 네크가 약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튜닝은 되도록이면 두 번 연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줄을 맞추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뭐 손으로는 줄을, 왼손으로는 줄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기타 줄을 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굴러다니는 고릴라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기타에다 살짝 붙여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앱에는 기타의 여섯 줄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6번 줄을 맞춘다라고 하면 6번 줄을 딱 치면, 네, 위에 줄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더 올, 지금 조금 더 내려보면 더 올려서 가운데로 맞추라는 뜻의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서 6번 줄을 돌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줄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편리한 앱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앱은 제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앱인데요. 뭐 줄 맞추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6번 줄을 치면 지금 E 플랫으로 나오고, 이렇게 올려주면 상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줄을 맞춰주는 튜너입니다. 줄 맞추는 기능은 어차피 뭐 다른 앱들과 같은데, 제가 이 앱을 자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음이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숫자가 표시되면서 현재 들리고 있는 소리가 몇 헤르츠인지를 알려줍니다. 파노 튜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소리 나고 있는 음의 주파수가 표시되기 때문에 기타 줄을 맞추는 데는 그렇게 크게 소용이 없지만, 공연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마이크나 악기 쪽에 아니면 어떤 스피커나 모니터 스피커 여러 부분에서 하울링이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이크를 스피커에 가까이 갖다 대면 삑 하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걸 하울링이라고 하는데, 이 튜너를 이용하면 그 소리의 주파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공연장 장비에 있는 이퀄라이저에서 해당 주파수만 내려주면 하울링 없이 원활한 공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비싼 진동 튜너에는 옵션이 더 있는데요. 보시면은 헤르츠 표시가 있어요. 헤르츠 표시를 누르다 보면 뭐 430, 431, 432, 3, 4, 5, 6, 뭐440
이렇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헤르츠는 440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튜닝에 대한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